버섯, 두꺼비, 수국이, 순둥이, 수육, 하나비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. 난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을 훔칠 거야. 나는 수줍이가 그 감정을 물어보고 과연 수줍이가 말할 수 있을까요? 먼저 화남이 집으로 가야겠다. 결국 수줍이만 남게 되었어요. 예, 수줍이만 남았고. 하지만 수줍이는 도망가지 못하고 병원 담가 괜찮을 것 같아요. 범인이 너도 나와라. 그럼 수준을 시작하겠습니다. 소리 들었습니다. 잠시 후 수술을 잘 끝나서 모두 교실로 이동했습니다. 비비어는 잠깐 시 잠깐 그날 다음부터는 모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.